오늘의 뉴스9입니다. 감사원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를 감사한 결과 대규모 채용 비리 등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자녀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두 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도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이 안전 불감증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다리의 균열을 확인하고도 보수공사는 미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병원 교수진들이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진료가 전면 중단된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데리고 간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러닝머신 시위를 하던 미국인 아빠가 4년 만에 아이들을 되찾았습니다. 전세 사기 불안에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서울 신축 원룸의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뉴스 9에서 뵙겠습니다.